빵이야. 예. 우와. 잘 어울려요. 귀미첼이 뭐야 근데? 귀여워서 미안해. 그 좀 진한 거 아니야? 어. 형은 좀 다른 걸로 해봐요. 귀미첼. 귀미를 칼라 미쳤다. 앞뒤가 없는데. 하나 더 닫고. 뭐야? 이거 아니야? 이런 거 하던데? 이거 자꾸 왜 이러는 거야? 아비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. 자, 네, 네, 아, 네. 라이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너무 재밌어. 어, 첫 라이브인데 MC를 너무 잘 보는 거 아니에요, 진짜? 그러게요. 이제 앞으로 MC는 차나도 네. 바뀌어야겠다. 그래. 네. 안 되겠다. 귀찮은 거 약간 투척하는 거. 아, 진짜 아니라 너무 잘해. 잘해. 어, 뭐, 잘해서. 열심히 해야죠. 네. 전 좋네요, 이렇게 라이브.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니까 엠넷 플러스 어. 처음이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세트장도 예쁘게 꾸며주시고 아. 네. 아지트니까 또 다음에 와서 또 여기서 라이브 할 수도 있는 거고. 맞아. 네. 내가 좋았던 게 아지트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좀 이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랑 모여서 노는 곳이잖아. 그쵸. 그래서 오늘 뭔가 아이코닉 분들이랑 좀 더 가까워진 느낌 드네. 그리고 또 다들 오늘 미션을 하나씩 받았잖아요. 네. 기억하시나요? 와, 뭐 맡아. 각자 네. 한번 말해볼까요? 뭐였죠? 어, 저는 이제 6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플레이리스트 5곡 공유하게 할래요. 와,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걸 뽑았네요. 저는 5월 중 목요일에 아, 너무 생각한다. 에이, 난 진짜 댓글이 계속 올라오죠. 와, 진짜요? 딴 걸 보면 난 아이코닉 필요 없다. 어, 남친짤 느낌인 거지. 아, 차라 진짜 봐봐. 여기 남친짤 있어. 오케이. 어. 나 아무. 남친짤 하나. 예. 저는 6월 넷째 주 안에 넉넉 잡고 6월 넷째 주에. 아, 진짜 재미없다 동혁이. 야. 아, 빨리 인사. 너무 재밌다. 그래, 알았어요. 네, 멤버들이 정해주는 곳에서. 오케이, 오케이. 미공개 어린 시절 사진 업로드 하겠습니다. 넌 죽었다. 너는 인터넷도 안 터지는데. 그럼 어떻게 올려요, 사진을? 네, 저는 이제 6월 중 제가 원하는 데에서 식사 메뉴를 공유하는 겁니다. 6월 안에. 멤버들이 정해주는 곳에서 아무데서나 식사비 조금 장시훈 미션이에요.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럼요. 네. 민영 씨는 뭐였죠? 이제 원하는 멤버와 라이브. 여러분, 전 제지 않겠습니다. 안 보고 그냥 할게요. 그냥 막 하면 되지. 뭐 어려워? 팬분들한테 이런 거 해주는 게? 아, 중간 거, 중간 거. 중간 거, 그래요. 근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? 아니야, 두 개 있어요. 멤버들이 정해주는 곳에서 원하는 멤버 한 명만 라이브! 만약에 멤버들이 거제도 가세요, 그럼 거제도 가셔야 돼요. 괜찮아요. 나만 가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네. 상우 씨 가고 싶어요? 거제도? 저요? 네. 아, 저 뭐예요? 그럼... 어, 진짜? 가고 싶어요? 아니요, 안 가요. 또 화요일 날 저희가 또 마침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스케줄도 있고. 그러네요. 지금 정해버릴까요? 누구랑? 멤버들이 오. 원하는 곳으로 근데 가야 되잖아요. 아, 그거는 이제 너무 뭐 그럼 불가능한 그 뽑은 사람도 아니면. 멤버니까 그 사람이 가자는 곳으로 가면 되겠네. 어, 그러네, 그것도 그러네, 좋다. 그러네. 그것도 되게 좋다. 진한 형 지금 진짜 댓글에 귀미채를 진한 형 해달라고 댓글 말이야. 거기서 팬분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진한 형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거든? 그렇지. 그냥 팬분들을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야. 그치, 그치. 야, 에이, 그런 형 차박해.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? 수요일입니다, 수요일. 오늘. 수요일. 네. 오, 수요일! 수요일. 엠넷 플러스에서 엠넷 플러스에서 이건 진짜 진한이가 귀미첼? 그래 귀미첼! 귀미첼! 여러분 해냈어요! 늘 하는 걸 골랐네요. 아, 리스펙. 아. 마침 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진한이 형의 귀미첼 챌린지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하! 빨리 해버리는 게 좋아요. 준비되셨나요? 네. 오, 좋습니다. 그러니까 또 진한이 형이 맹 연습했거든요. 네. 자, 그럼 노래 주세요! 아, 한 번 다시. 아, 네.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시작을 하는구나, 오케이. 자, 노래 네. 주세요!
잘한다. 맞아요? 뭐 이런 거예요. 아, 하면 할수록 그 뒤로 갈수록 얼굴이 빨개지는 게 너무 재밌네요. 네, 귀가 많이 빨개졌네요. 이렇게 해서 진환이 형이 맏형으로서 가장 먼저 챌린지를 성공했습니다. 와. 와우. 아이코닉에게 우리 한마디씩 할까요? 아, 좋아요. 좋네요. 네.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. 자주 이렇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뭐 하는 말이지만 건강하시고, 네, 사랑합니다. 저도 이렇게 멤버들 6명이서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게 이렇게 막 색칠놀이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, 이런 모습들을 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, 아, 오늘도 너무 재밌는 하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처음 이렇게 엠넷플러스에서 인사드렸는데 좀 그래도 뭐 어선함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랬지만 늘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자주 네, 이렇게 와서 방송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. 네,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 웃으실 수만 있다면 진환이 형이 김 씨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그쵸. 그만큼 저희는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이 저희로 인해 행복하시다면 저희가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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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희철도 한번 해보고. 좋네요, 엠넷플러스. 네, 자주 불러주시고, 네, 또 이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팬분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주신 우리 엠넷플러스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만의 아지트에 놀라워준 아이코닉 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.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엠넷플러스.